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도회목 음식 소환술. 오늘의 음식입니다. 팡우루 눈알 젤리 터키시 딜라이트. 먹는 숟가락. 아이씨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8편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 8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았지만 굳이 어떤 특집에 끼워넣기가 좀 애매한 음식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무슨 맛이 날지 모르겠는 이 음식들 먹어보고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눈알 젤리입니다. 자, 이 눈알 젤리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만 봐도 상당히 되게 징그럽게 생겼고 이렇게 만지면 말캉말캉하면서 살짝 찐득찐득 뭔가 좀 진짜로 눈알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구가 있는 부분은 또 딱딱해가지고 조금 씹어먹기가 좀 애매하게 생긴 비주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트롤리라는 젤리 만드는 이 회사 있잖아요. 그 지렁이 젤리 막 맛있게 만드는데 거기서 일단 제작을 한 거고요. 포장을 이렇게 뜯게 되면은 안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눈알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눈알 젤리 딱 4개 들어있고 약간 조금 창렬입니다. 이렇게 충혈된 눈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충혈된 모습까지 그대로 젤리에 재현을 하고 있나 해서 열어봤더니 이렇게 껍질에 인쇄가 돼 있는 거고요. 열게 되면은 요 충혈된 눈 모양은 없고 하얀색입니다. 대신에 요 앞에 무시무시한 눈동자는 무시무시하게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죠. 일단 냄새는 좀 요거트스러운 냄새가 향이 돕니다. 자 한번 한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맛보다 신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요거를 씹는 순간 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빨간색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시큼한 딸기 맛이 나는 액체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요 겉에 거는요 마이구미나 뭐 하리보 같은 그런 딱딱한 젤리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흐물흐물한 느낌의 젤리예요. 이게 입안에 들어가면은 아 이걸 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뭔가 좀 액체 괴물을 씹는 것 같은 그런 식감입니다. 그러면서 겉에 젤리의 맛은 여러분 요구르트 맛 젤리 있거든요. 그 젤리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시큼 새콤한 요구르트 맛이 나는 흐물흐물한 액체 괴물을 딸기 맛이 나는 식초에 찍어 먹는 기분. 진짜 뭔가 기분 좋은 젤리의 식감도 많을 텐데 뭔가 되게 눈알 진짜로 씹어먹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음식 탕후루입니다. 탕후루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 콘텐츠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트에 들려서 재료들을 사서 직접 이렇게 꼬치에다가 과일들을 꽂고 냄비에다가 설탕, 물엿, 물 넣고 비율 맞춰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온도 딱딱 재가면서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에 그 액체를 담가서 뚝뚝 부러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한 번에 성공한 탕후루입니다. 딸기맛 탕후루부터 그냥 딸기만 먹는 게 더 맛있다.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요게 먹는 순간 겉에 설탕이 굳어있는 요 딱딱한 게 오독오독 씹혀주면서 달콤한 맛이 딸기랑 같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씹으면서 요 달달한 설탕은 오독오독하게 씹히긴 하는데 안에 딸기에서 또 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절묘하게 섞이면서 뭔가 맛의 조화로움을 내는 게 아니고 딸기의 과즙은 과즙대로, 그리고 설탕의 단맛이 나는 딱딱한 오독오독한 설탕 굳은 거는 또 그거대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게 뭔 맛인지, 딸기만 먹는 게 훨씬 더 뭐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단맛이 추가가 됐는데 좀 이게 섞이는 게 아니고 따로 되다 보니 뭐야 이거. 뭔가 되게 맛있어 보였거든요. 소리 자체도 아삭아삭하면서 와 진짜로 맛있고, 과일에서 단맛이 추가가 되니까 이야 얼마나 환상적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따로 노네. 과일이 먼저 삼켜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설탕 결정체만 입 안에서 남아서 처음에는 오독오독하지만 이게 씹다 보면 이게 늘러 붓거든요? 그러니까 떼느라고 혀를 계속 돌려야 돼. 미칠 것 같아. 이게 남는 설탕이 막 이게 늘러붙어갖고 약간 좀 엿 같아요. 자, 그래도 만든 거니까 그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탕으로. 아, 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었을 때 되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는데 그거를 설탕에 다 조져놨어. 와, 미니 사과. 아, 이게 뭐냐. 탕후루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는 음식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불호. 와, 나이스. 그 과일 특유의 향과 식감이 겉에 쌓여있는 단단한 설탕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개성이 없어져 버려. 과일이 과일의 단맛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설탕이 아 들어오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러고선 들어와 버리고, 과일 특유의 식감이 입안에 들어올라 그러면은 단단한 설탕이 그걸 또 막아버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기라면은 그나마 딸기탕후루가 조화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은 터키시 딜라이트입니다. 1777년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당과, 단과자, 젤리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큐브 모양의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 되게 단단한 젤리의 느낌이 나거든요. 자, 어떤 맛일지. 빨간색, 노란색. 일단은 젤리인데 일반적인 마이구미 젤리나 뭐 하리보 젤리 이런 것처럼 깔끔하게 씹혀서 쏙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호박맛 젤리 있어요. 젤리의 식감은 갖고 있으면서 젤리가 좀 질퍽거리는 느낌의 식감을 가진 젤리인데, 근데 그거랑 굉장히 식감이 흡사하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옥수수 전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데 씹히면서 살짝은 좀 이에 좀 눌러붙고 좀 감기는 느낌이 나는 그런 식감의 젤리고요. 맛은 색깔마다 다른데 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박하맛, 민트 향이 나는 젤리입니다. 뭔가 되게 이것만 계속 집어먹으면 좀 그렇지만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로 그냥 한 개 정도 집어먹으면 뭔가 상큼한 느낌이 날 듯한 젤리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약간 유자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 레몬 향이구나. 레몬 향이 나는 젤리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요거는 조금 꽃냄새가 나는데요. 장미 맛. 자, 그리고 주황색. 요거는 오렌지 맛이네요. 이렇게 색깔마다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달콤한 젤리인데 식감은 옛날 호박맛 젤리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바로 먹는 숟가락입니다. 먹는 숟가락과 먹는 포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책상은 알록달록하게 있고요. 아, 근데 숟가락이라 그래서 진짜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가. 이거 여기 한 숟갈로 밥을 먹다가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정도의 사이즈. 숟가락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이나 뭐 스푼을 사용해서 환경 오염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 얘도 씹어서 먹어버리면 되니까요. 굉장히 독특하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과연 뭐랄까 겉으로 이렇게 만져보기엔 좀 과자 같거든요? 요걸로 되게 뜨거운 음식들을 떠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쯔쯔쯔쯔쯔쯔쯔쯔 보라보라 김이 나는 육개장 사발면 방금 제가 끓여온 거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거를 이제 먹는 포크로 한번 집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포크가 잘 집히진 않네요. 말아서. 뭔가 좀 불편하다, 포크는. 그리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질이 과자 같아서 뜨거운 액체랑 만나면은 혹시나 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따로 녹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표면이 살짝 불긴 했는데 녹지는 않았어요. 자, 일단 이걸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증명을 한 것 같으니까 얘네들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부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비슷한 맛과 식감을 찾으려면은 전병. 근데 그 얇은 전병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양념이 빠진 그냥 생 전병의 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그 맛이에요. 근데 딱딱함의 정도는 아무래도 뭔가를 떠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 전병보다는 살짝 더 단단한 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게 이걸로 뭔가 막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뭔가 디저트를 떠먹거나 막 이러면은 스푼에 그 음식의 맛이 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달콤한 걸 떠먹다가 얘를 마지막으로 씹어 먹으면은 맛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정도입니다. 요거 포크는 조금 면을 먹기에는 살짝 좀 불편하게 조금씩밖에 이렇게 못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남은 라면은 그래도 다 먹어야지. You what?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도해먹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걸까는 떡볶이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